라면 먹을 사람. 예, 삼미호빵 생생야채입니다. 드디어 이제 슬슬 추워지니까 호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호빵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4개 들었는데 3,980원 들어있고, 이거 슈퍼마켓에서 구입했고요. 대형마트 가면 또 치사하게 이 야채랑 야채 반 팥빵 두 개 반씩 넣어서 둘 다 사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, 뭐 작은 빵 많은데 예전부터 전해오던 그런 노래가 있죠. 찬바람이 불어오면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노래 부르고 앉아있겠습니까. 옛날에는 참 그 동네 그 구멍가게 가면 그 동그란 통 있잖아요. 지금도 요즘 그 편의점에 나오던데 그런 데 있죠. 개봉 후 냉동 보관하시고요. 연출된 이미지랍니다. 얘네들은 딱 사기컷이라고 딱 써놨죠. 보시면 자, 호빵에 대해서 또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. 삼립호빵, 밀가루 무슨 밀도 미국산, 캐나다산, 호주산, 위아더 월드네요. 야채 호빵소 42%. 밀가루 반, 저거 반이란 얘기인데 그 중에 양배추가 대부분이고요. 국산 돼지고기, 국산 양파, 뭐 야채 뭐 다양한 종류 들어가 있고요. 백설탕, 쌀 발효액 뭐 등이 들어가 있답니다. 복잡하기도 하여라. 드시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이제 찜솥, 보온밥솥 그런 데가 좋고요. 제일 편한 건 전자레인지죠. 건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랩으로 싸거나 젖은 면포로 요 시간 내에 맞춰서 가열하라 그러는데,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호빵 위에다가 물을 살짝 묻히셔가지고요. 그냥 물 듬뿍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. 그래도 맛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돌려보시고요. 1회 제공량당 하나겠죠? 한 개당 탄수화물이 9%, 당류가 7g, 얕은 건 아니죠? 37에 21, 47에 28, 4개 정도 먹으면 하루 권장량 되는 거니까 좀 설탕은 많이 들어가 있고요. 당류가 단백질 13%, 지방, 포화지방, 영양분은 골고루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데워왔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수돗물에다가 쭉 위다 한번 부어주시고요.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5초에서 한 30초. 아까 보였듯이 그 용량 따라 돌려주시면 되고요. 까시고. 아, 올해 처음 먹는 호빵이네요. 위에는 그냥 만두처럼 돼 있는데. 까볼까요? 에이, 연출이 너무 됐다. 뭐 이렇게 양은 많지 않은데 이거랑 이거랑은 차이가 너무 나죠? 저거는 뭐 완전히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. 에이, 새끼들. 왜 이렇게, 이거 법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, 이거? 자, 빵은 부드럽네요. 맛이 좋긴 좋은데, 이 야채를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빵을 먹는 듯한 느낌? 빵이 너무 많죠? 아까 뭐 저게 뭐 40%, 물론 이제, 요 중량으로 따지면 그럴 겁니다. 빵은 이제 가볍고, 그런 거, 요거는 좀 무게가 나와서 그렇지 모르겠지만, 너무 아쉽죠? 네. 차라리 그, 동네 그, 길거리에 보시면 만두 파는 거 있잖아요? 그거 사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좀, 이게 뭐야? 이게 빵이 대부분이지, 뭐. 야채 얼마 들어있지도 않고. 길거리 만두 살 수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. 거기 보시면 팥빵, 뭐 야채빵 다 있는데, 그게 좋습니다. 이거 뭐 1,000원 주고 팔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. 그래도 뭐 간식으로 좋고요. 그리고 이렇게 뜯어놓은 상태로 주시면 이게 마릅니다. 마르기 때문에 냉동 보관을 하고 나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, 가급적이면 그 락앤나 여기 넣으시거나 비닐팩에다가 저 공기 안 들어가게 하셔야 마르지가 않고요. 마르면 딱딱해지잖아요, 겉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. 이건 빵 맛으로 먹는 빵 맛으로 먹는 거고요. 제대로 사 드시려면 동네 그 만두 가게 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서 동네 만두 가게를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